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나요? 저도 생각해 보니 처음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에 대해 예상을 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동화에서는 겉모습만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과 작은 생명도 소중히 아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이 동화를 읽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느꼈었는데요.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선비와 거위. 옛날에 윤회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윤회는 벼슬의 뜻을 두고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저녁 어스름이 내리면서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윤회는 주막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서둘러 발길을 옮겼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는데 언덕 중턱 저만치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지 뭐예요. 옳지, 오늘은 저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야겠다. 윤회는 발걸음을 서둘러 불빛이 흘러나오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윤회가 예상한 대로 주막이었지요. 주인장 계시오? 잠시 후방 안쪽에서 콧수염에 눈이 옆으로 째진 주막집 주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윤회의 행색을 보고는 콧바람을 팽 하고 내보내지 뭐예요. 윤회의 차림새가 썩 돈이 많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장, 밤도 깊어가고 비도 오니 묵어갈 방 하나만 내주시오. 윤회는 주막집 주인의 태도에는 아랑곳 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청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지요. 방은 이미 다 찼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구려. 아니, 조금 있으면 밤도 깊어갈 텐데 어디로 간단 말이오?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방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러시오. 주막집 주인은 다시 한번 팽 콧방귀를 뀌었어요. 주인장, 그러면 저 마루에 앉아 비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구려. 저쪽엔 손님이 없으니 내가 앉아도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게요. 주막집 주인은 차마 그것마저 거절할 수 없어서인지 못마땅하다는 듯끙 신음소리만 내고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고맙소, 주인장. 윤회는 주막집 주인의 등 뒤로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털썩 마루에 걸터앉았어요. 그 소리에 놀란 토실토실한 거위 한 마리가 윤회를 쳐다보고는 꽥꽥 짧게 울었지요. 거위 역시 비를 피해 마루 밑으로 들어온 듯 싶었어요. 그나저나 오늘 밤은 어디서 묵어야 할지 걱정이로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 한 명이 나오더니 마루에 앉지 뭐예요? 그러고는 진주구슬을 허공에 던지고 받고 하면서 놀기 시작했지요. 윤회는 그 아이가 하는 모양새를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진주구슬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뭐예요. 아이는 화들짝 놀라 마루 밑으로 굴러 떨어진 진주구슬을 찾으려고
허리를 구부렸어요. 하지만 떨어뜨린 진주 그슬은 아이가 발견할 사이도 없이 마루 밑에 있던 거위가 날름 집어삼킨 뒤였지요. 아이는 진주 그슬을 찾지 못하자 울음을 터뜨리고는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주막집 주인이 아이와 함께 방에서 나오더니 다짜고짜 윤회의 멱살을 잡지 뭐예요? 당신이 내 귀한 아들의 진주 그슬을 훔쳐갔지? 당장 내놓아라. 윤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어이가 없기도 하려니와 그렇다고 그동안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니 그 일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주막집 주인은 윤회가 아들의 진주 그슬을 가져간 것이라 확신하고는 말했지요. 네 놈을 헛간에 가두었다가 내일 아침 관과에 고발하고 말 테다. 주막집 주인은 씩씩거리며 밧줄로 윤회를 꽁꽁 묶었어요. 나를 꽁꽁 묶은 것이나 내일 관가에 끌고 가는 것이나 내 주인장의 뜻에 따를 것이니 한 가지 부탁이나 들어주시오. 윤회는 난감한 표정으로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어요. 도둑놈 주제에 무슨 부탁을 들어달란 거냐? 주막집 주인이 윤회의 등을 떠밀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나를 헛간에 가두려거든 저 거위도 함께 헛간에 가둬주시오.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말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거위도 함께 헛간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열쇠로 헛간 문을 단단히 잠가두었지요. 진주 그슬을 삼킨 거위와 함께 헛간에 갇히게 된 윤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듯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거위야, 내 덕에 비를 피해 공짜로 하룻밤을 묵게 되었구나. 다음 날 아침 주막집 주인은 윤회를 관가에 넘기려고 헛간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윤회가 하품을 하며 말했지요. 잘 잤다. 주인장도 잘 주무셨소.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태평스러운 말과 태도에 저기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모른 척하고 호통을 쳤어요. 어디 관가에 가서도 그렇게 태평한지 두고 보자. 당장 나오시오. 주인장,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마침 저 거위가 똥을 누고 있으니 가서 똥을 잘 살펴보시오. 후에 관가에 데려가도 늦지는 않을 것이오. 윤회의 말에 주막집 주인은 마지못해 주위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 거위똥을 헤집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거위똥을 헤집던 주막집 주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거위똥 속에서 아들이 잃어버린 진주 그슬이 나온 거예요. 어이구, 진주 그슬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주막집 주인은 그제야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윤회를 묶은 끈을 풀어주었어요. 아이고 선비님, 왜 진작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저 못된 거위가 진주 그슬을 먹은 걸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막집 주인은 진심으로 윤회에게 잘못을 빌었어요. 그러자 윤회가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지요. 사실은 어제 저녁 저 거위가 진주 그슬을 삼켰던 것이라오. 제가 그 사실을 주인장에게 말했다면 주인장은 분명히 저 거위의 배를 갈라 진주 그슬을 꺼냈을 것이오.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 해도 생명은 중한 것이 아니오. 그래서 주인장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오. 윤회의 말에 주인장은 자신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의 가족. 옛날 어느 숲속 도깨비 마을에 참나무 도깨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깨비, 어머니 도깨비, 아들 도깨비, 이렇게 세 도깨비는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깨비가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 도깨비 처녀에게 장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아들 도깨비, 딸 도깨비 낳고 잘 살거라. 아들 도깨비는 온 마을 도깨비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나무 도깨비네 집에 들어와 살게 된 며느리 도깨비는 나이가 너무 어려 살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시집 온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아침 지을 쌀을 안 쳤으니 너는 불을 때려무나. 네, 어머니. 며느리 도깨비는 나무 장작을 가져다가 아궁이에 불을 뗐습니다. 장작은 활활 잘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도깨비는 언제 불을 줄이고 뜸을 들여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이 타는 줄도 모르고 불을 떼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모락모락 김이 새어나오고 밥 타는 냄새가 부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도깨비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실수도 이만저만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구머니, 이를 어째? 밥이 다 타버렸네. 이를 어쩌면 좋아. 그때 시어머니 도깨비가 밥 타는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불호령 대신 자상하게 웃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밥이 타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며느리 도깨비가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빌자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를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밥이 탄 건 네 잘못만은 아닌 듯 싶구나. 내가 밥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런 걸게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때 시아버지 도깨비도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허, 우리 며느리 잘못 많이 쓸라고.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서 밥이 단계지. 안 그러냐, 아가야? 며느리 도깨비는 시아버지 도깨비까지 자기를 두둔해주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색시가 밥을 태웠네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왔나 봅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적당하게 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들어왔는지 아들 도깨비도 며느리 도깨비를 위해 변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참나무 도깨비 가족은 자기 잘못이라며 서로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밥을 다시 짓겠습니다. 며느리 도깨비가 허둥지둥 다시 쌀을 안 치고 밥을 지으려고 하자 시어머니 도깨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번에는 밥물을 충분히 안 쳐주마. 아가야, 나는 나무를 적당히 갖다 놓으마. 전 물을 적당히 길어다 드리겠습니다. 참나무 도깨비 가족들은 서로서로 도와가며 새로 밥을 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편 이웃에 사는 오리나무 도깨비네 아들도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나무 도깨비네 며느리도 시집 온 다음 날 밥을 몽땅 태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리나무 며느리 도깨비는 미안한 표정이나 부끄러운 내색도 없이 궁시렁궁시렁 불만만 터뜨렸습니다. 첫날부터 잔소리 듣게 생겼네. 이게 뭐람? 그때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를 맡고 오리나무 시어머니 도깨비가 들어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얘야, 넌 밥도 할 줄 모르니? 네 부모님이 밥 짓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시집을 보냈단 말이냐? 오리나무 시어머니 도깨비가 쯧쯧 혀를 차며 나무라자 며느리 도깨비는 볼이 불퉁해져서 말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밥을 태운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야단이세요? 그리고 왜 우리 어머니 욕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 모습을 본 오리나무 시아버지 도깨비도 혀를 끌끌 차면서 며느리 도깨비를 나무랐습니다. 어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데 말대답이냐. 절에서야 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하려고. 오리나무 시아버지 도깨비도 나무라자 며느리 도깨비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오리나무 아들 도깨비도 밥 타는 냄새를 맡고 들어와 며느리 도깨비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말대꾸를 해? 당신은 부모도 없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당신 부모님이라는 걸 알아야지. 당장 짐 싸서 나가. 결국 오리나무 며느리 도깨비는 자기 집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리나무 도깨비 가족은 당연히 아침을 굶게 되었지요.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돕고 아껴주었으면 서로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두꺼비의 내기. 옛날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산길을 지나가다가 두꺼비를 만났어요. 마침 무슨 재미난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던 호랑이는 두꺼비를 보고 대뜸 이렇게 말했지요. 두꺼비야, 때마침 배도 고프고 하니 시루떡 만들어 먹지 않으련? 그러자 두꺼비도 군침을 삼키며 대답했지요. 그래, 좋아. 이렇게 해서 시루떡을 만들어 먹기로 한 호랑이와 두꺼비는 각자 집으로 달려가 똑같이 쌀 한 바가지를 가져왔어요. 물론 팥과 떡시루와 나무장작도 준비했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제일 먼저 쌀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팥으로 고무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떡시루에 쌀과 팥고무를 차례로 올려놓았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사이좋게 콧노래까지 부르며 떡시루에 쌀가루와 팥고무를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장작에 불을 지피고 떡시루를 올려놓기만 하면 되었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장작에 불을 피우고 떡시루를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장작불에 후후 입바람을 불며 시루떡이 어서 익기를 기다렸지요. 맛있는 시루떡 나 하나, 두꺼비 하나. 취미 꿀꺽 맛있는 시루떡 나 하나, 호랑이 하나. 호랑이와 두꺼비는 시루떡을 먹을 생각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조바심을 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떡시루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시루떡 익는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했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군침을 흘리며 떡시루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어요. 그때 호랑이 머릿속에 퍼뜩 못된 생각이 지나가지 뭐예요? 자기 혼자 시루떡을 다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두꺼비야, 우리 떡시루 잡기 시합하지 않으련? 떡시루 잡기 시합? 그게 뭔데? 응, 그 시합은 아주 공평한 건데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굴린 다음 그 떡시루를 쫓아가서 먼저 잡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두꺼비는 어이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덩치도 두꺼비보다 100배는 크고 달리기도 1000배는 빠르잖아요. 그건 불공평해. 내가 어떻게 널 이길 수 있겠니? 나도 너랑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데 뭐가 불공평해?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막무가내로 떡시루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떡시루를 산 아래로 힘껏 밀었어요. 떡시루는 산 비탈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지요. 그와 동시에 호랑이도 산 아래를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두꺼비는 풀쩍풀쩍 엉금엉금 기어가고 말이에요. 호랑이 녀석, 자기 혼자 시루떡을 다 먹으려고 이런 시합을 하자고 한 거야. 가다가 쿵 넘어져라. 두꺼비는 저 멀리 앞서가는 호랑이를 보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넘어지라는 호랑이는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던 떡시루가 돌부리에 쿵, 나무 밑둥에 쿵 하며 들썩들썩하지 뭐겠어요? 그때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떡시루가 돌부리에 쿵, 나무 밑둥에 쿵 부딪힐 때마다 떡시루 안에 있던 떡과 팥고물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횡재야? 떡덩이가 떨어져 있네. 오라, 내가 불쌍해 보여서 떡시루가 굴러가면서 떡덩이를 놓고 간 기록은? 두꺼비는 희죽희죽거리면서 떨어진 떡을 정신없이 집어먹었지요. 먹다가 지치면 바가지에 주워 담고 또 엉금엉금 기어가다 떡덩이가 떨어져 있으면 한 입 먹고 바가지에 주워 담고 두꺼비는 신이 났어요. 바보 같은 호랑이 녀석, 떡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꼴이라니. 한편 호랑이는 두꺼비 말대로 떡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헐레벌떡 산 아래로 뛰어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떡시루가 굴러오나 뒤돌아보고 다시 뛰어가다 뒤돌아보고 하면서 열심히 달리기만 했죠. 흐, 두꺼비 녀석은 바보야. 무슨 수로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시루떡은 모두 내 차지야. 마침내 산 아래 도착한 호랑이는 숨을 몰아쉬며 떡시루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얼마 후 덜컹덜컹 들썩들썩 떡시루가 바로 호랑이 코 앞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떡시루 안에 들어있어야 할 떡은 하나도 없고 팥고물만 쬐끔 남아있지 뭐예요?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시루떡이 어디로 간 거야? 호랑이는 떡시루를 들여다보고 뒤집어보고 흔들어보고 또 다시 뒤집어보면서 시루떡이 없나 열심히 찾았어요.
하지만 시루떡은 이미 두꺼비가 산을 내려오면서 다 주워 먹은 뒤였지요. 아이고, 내 아까운 시루떡이 어디로 갔을까?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두꺼비가 희죽희죽 오물오물 무언가를 열심히 먹으면서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예요. 이 능글쟁이 두꺼비야, 네가 내 시루떡 다 먹었지? 호랑이가 씩씩거리며 물어보자 두꺼비가 배를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호랑이야, 뛰느라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이 팥고물이라도 먹을래? 두꺼비는 이렇게 말하고 먹고 남은 팥고물을 호랑이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자 호랑이의 코가 벌렁벌렁, 수염이 부들부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날 수밖에요. 뭐라고? 너나 실컷 먹어라. 잔뜩 화가 난 호랑이는 두꺼비가 내민 팥고물을 두꺼비 등에 확 끼얹었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두 발로 쿵쿵 두꺼비의 등을 사정없이 밟았지요. 아이고, 두꺼비 살려. 정말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 두꺼비의 등이 지금처럼 울퉁불퉁하게 되었대요. 오늘의 동화 여우와 두루미. 어느 날 심술쟁이 여우가 두루미에게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두루미야, 오늘 저녁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을래? 내가 너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할게. 너랑 둘이서 식사를 하며 재미난 이야기도 나누고 싶단다. 초대장을 받은 두루미는 기뻤어요. 얄미운 여우가 저녁 초대를 하다니 웬일이지? 두루미는 이제부터 여우를 미워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두루미는 여우가 좋아하는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의 집으로 갔어요. 자, 받아. 널 주려고 가져왔어. 여우는 두루미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그리고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으로 두루미를 데려갔지요. 두루미야, 어서 먹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우가 내놓은 음식은 넓적한 접시에 담겨 있어서 부리가 킨 두루미는 전혀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 안 먹니? 두루미, 너 배가 안 고픈 모양이구나. 여우는 두루미가 보는 앞에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나중엔 슬금슬금 두루미에 약을 올리며 혼자서 두루미의 목까지 먹어치웠답니다. 이 심술쟁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널 좋아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은 두루미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두루미의 초대장을 받았답니다. 여우야, 이번 저녁 초대는 정말 고마웠어. 나도 너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단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렴. 여우는 두루미의 초대에 뛸듯이 기뻐했어요. 야호, 나도 초대장을 받았다. 맛있는 걸 많이 차릴 텐데 아침부터 굶고 가야지. 여우는 마음이 들떠서 저녁이 되기만 기다리다가 해가 지기가 무섭게 두루미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두루미야, 나왔어. 두루미는 문을 열고 나와 여우를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그래, 맛있는 거 많이 차렸겠지? 여우는 부엌 쪽을 흘끼들끼 살피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침부터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두루미는 여우를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많이 먹어, 여우야.
그런데 이걸 어째요? 음식이 주둥이가 긴 병에 담겨 있지 않겠어요? 두루미는 여우가 보는 데서 긴 부리를 병에 집어넣어 음식을 꺼내 먹었어요. 그런데 여우는 아무리 혀를 내밀어도 병에 든 음식을 꺼내 먹을 수가 없었지요. 두루미는 맛있게 냠냠 먹으며 여우에게 말했어요. 여우야, 왜 입맛이 없니? 어서 먹어봐. 여우는 뱃속에서 자꾸만 꼬르르 소리가 났지만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침만 삼켰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두루미를 골려준 이를 후회했다지 뭐예요? 다시는 여우가 친구 두루미를 골탕 먹이는 일은 없겠지요? 오늘의 동화, 효성 지극한 두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늙고 병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용하다는 의원이 모두 다녀가고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있던 재산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구나. 아버님을 낫게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걱정이다. 동생 역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형님 못지 않았던 터라 형님께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제가 일을 해서 돈을 구해오겠습니다. 형님은 집에 계시면서 아버님을 잘 보살펴드리십시오. 아니다. 어찌 나이 어린 너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가서 일을 해놓고 돈을 마련해올 테니 네가 아버님을 잘 모시고 있거라. 형님이 조심스럽게 타이르자 동생도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형님이 산을 넘어갈 때 고생하지 않게 제법 굵은 느티나무 가지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님,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래, 너도 아버님 편안히 모시고 있거라. 내 금방 다녀올 테니. 형님은 떠날 채비를 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작은 시내를 지나 두 개의 산을 넘자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한 개의 산을 더 넘어야 하는데 산 속에서 밤을 보내야 할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형님은 주위에 쉴 만한 곳이 없을까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가까운 곳에 무덤가만 보였습니다. 옳지, 오늘은 저 무덤가에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구나. 형님은 무덤가 봉우리 뒤에 자리를 잡고 건불을 모아 이불처럼 깔고 누웠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거렸습니다. 참 곱다. 너희들은 걱정이 없어 보이니 정말 좋겠구나. 형님이 아버지 병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일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이슥한 시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일은 없을 듯한데 이번에는 사그락사그락 발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밤중에 더구나 산중 무덤가에 웬 사람들이지? 형님은 마음을 졸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형님이 누워있는 무덤가에 와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심장은 호랑이를 피해 숨어있는 토끼 마냥 콩닥콩닥 마구 뛰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길 기대하며 실눈을 뜬 채 발소리가 멈춘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형님은 심장이 멈춘 것처럼 온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필이면 도깨비들이 나타날 게 뭐람. 이제 난 죽은 목숨이구나. 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지 않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길을 찾아보자. 이대로 죽으면 늙으신 아버지는 누가 보살핀단 말인가. 형님이 가슴이 조마조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고 있는데 한 도깨비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해골 도깨비, 아직도 자고 있는 게야? 약속을 잊은 건 아니겠지? 왜, 저 아랫마을 황소의 혼을 빼러 가기로 했잖아. 어서 일어나게. 그 도깨비는 형님이 해골 도깨비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대답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 이왕에 이렇게 된 일이라 가볼 때까지 가보기로 마음먹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들 왔나?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내가 약속을 잊을 리가 없지. 그런데 내가 지금 몸이 으슬으슬한 게 영 기분이 좋지 않구먼. 자네들끼리 가면 안 되겠나?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나서더니 면박을 주며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몸이 으슬으슬할 때도 있나? 그건 사람들이 감기나 병이 들었을 때 그런 거란 말이지. 도깨비는 사람하고 달라서 병하고는 친하지 않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업고 갈 테니 어서 일어나라고. 도깨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형님은 아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중 덩치가 제법 큰 도깨비 등에 올라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형님은 금방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 같이 무서웠지만 입술을 깨물면서 참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덩치 큰 도깨비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정말 이상하고 이상해. 도깨비는 이렇게 무겁지 않은데 해골 도깨비 자네 몸은 왜 이렇게 무겁지? 그야 기운이 없어서 몸이 늘어지니까 무거운 거지. 형님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사람 냄새가 나는 것도 같단 말이야. 자네 정말 내 친구 해골 도깨비가 맞는가? 맞으면 어디 발 좀 내밀어 보게. 제법 덩치가 큰 도깨비는 귀찮도록 형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사람이라고 하면 큰 봉변을 당할 것은 뻔한 이치라 형님은 재빨리 느티나무 지팡이에 가느다란 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어서 만져보게. 이래도 못 믿겠나? 형님이 내민 느티나무 지팡이를 만져본 덩치 큰 도깨비는 한참을 만져본 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럼 이번에는 다리를 내밀어 보게. 형님은 이번엔 느티나무 지팡이 굵은 쪽을 내밀었습니다. 사람인 것도 같고 도깨비인 것도 같고 어쩌면 뼈에 물이 차서 몸이 무거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모르겠군. 그러는 사이 도깨비들은 산을 내려가 아랫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 다 왔다. 이제 황소하고 장난 좀 쳐야 할 시간이군. 제법 덩치가 큰 도깨비가 형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되도록 얼굴이 보이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는 딴청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난 다리에 물이 차서 걷기 힘드니 자네들끼리 재미나게 놀고 오게. 난 여기서 기다릴 테야.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뾰족 도깨비가 끼어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끼리 가세. 해골 도깨비가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끼리 가서 황소의 혼을 빼오자고. 뾰족 도깨비가 정신없이 쏘아붙이자 덩치 큰 도깨비와 나머지 도깨비들도 덩달아 신이 나 동조했습니다. 그래 그래 어서 어서 가자고. 우리가 황소 혼을 빼가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여우가 간을 빼먹은 거라고 난리들이 날 거야. 도깨비들은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저희들끼리 키득거리면서 우르르 아랫마을로 몰려갔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도깨비들에게 내 혼도 빼앗길지 모르니 어서 자리를 피하자. 형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깨비들이 내려간 반대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묘하게 꼬이게 되었습니다. 아랫마을로 황소혼을 빼러 갔던 도깨비들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일을 끝내고 형님이 가던 길 앞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형님은 짐짓 모른 척하며 도깨비들에게 아는 척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황소의 혼은 빼왔는가? 그러자 뾰족 도깨비가 얼굴 가득 괴상한 표정을 지으며 재미있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덩치 큰 도깨비도 어깨춤을 추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암 재미있었고 말고 황소가 푸 하고 픽 쓰러지는데 마치 100년 된 나무가 벼락 맞아 쓰러지는 것 같았지. 아마 그 집 부자 영감이 내일 아침 쓰러진 소를 보면 깜짝 놀라 기절할 거야. 맞아 맞아. 그 어리석은 영감은 그러고도 남지.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형님은 부자 영감의 딸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목숨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도깨비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니 속도 상했습니다. 딸을 살리려면 무슨 약을 써야 하는데? 형님이 어둠 속에서 묻자 덩치 큰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쑥을 다려 먹으면 낫지. 그런데 바보 같은 부자 영감은 엉뚱한 약만 다려 먹이고 있잖아. 덩치 큰 도깨비 말에 번개처럼 좋은 생각이 형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윗마을에 사는 영감을 내가 아는데 열이 나고 자꾸 토하고 설사를 하지 뭐야. 그 영감은 심성이 착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무슨 약을 쓰면 좋을까? 형님이 물어보자 이번엔 뾰족 도깨비가 나서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랫마을 부자 영감 딸하고 똑같구먼. 쑥이야. 쑥을 다려 먹으면 돼. 그런데 도깨비인 자네가 그것도 몰라? 자네 정말 도깨비 맞아? 순간 형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가 자기의 정체를 알아챈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첫 달기 울음소리와 함께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새벽 달기의 울음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아이쿠, 어느새 새벽이 다 되었네. 빨리 가자고. 난 저놈의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난다니까. 빨리들 돌아가자고. 그러더니 저희들끼리 또 우르르 어디론가 몰려갔습니다. 형님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형님은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후에 서둘러 부자 영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아무리 하늘이 사람 목숨을 정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인가? 내 어서 가서 쑥을 다려 먹이라고 말해줘야겠다. 형님이 찾아가자 부자 영감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형님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부자 영감의 딸은 병든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온몸에 열이 나고 몹시 병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자 영감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내 딸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겠소? 형님은 도깨비에게 들은 말을 부자 영감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따님의 병은 쑥을 다려 먹어야 나을 것입니다. 형님의 말에 부자 영감은 하인들을 시켜 당장 쑥을 다려오라고 하고는 서둘러 딸에게 쑥 달인 물을 먹였습니다. 하루 이틀 정성스럽게 달인 쑥물을 먹은 딸은 이틀이 지나자 열도 내리고 미음을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소? 아닙니다. 병중에 계신 아버님 생각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은혜랄 것도 없지요. 그럼 내 성인이 이 돈을 가져가 아버님 병을 낫게 하는데 보태시오. 부자 영감은 딸의 병을 고쳐준 고마움과 그 효성스러움에 감동해 형님에게 많은 돈을 주어 보답했습니다. 형님이 몇 번을 거절했지만 부자 영감이 거듭 권하는 것을 무리칠 수도 없었던 터라 형님은 그 돈을 감사히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무난 인사를 드릴 겨를도 없이 산에서 캐온 쑥을 다려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다려준 쑥물을 먹고 사흘 만에 음식을 먹을 정도로 병이 나았고 그 후 두 형제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자의 꾀. 숲속 나라의 임금인 사자가 어느덧 나이를 먹게 되었어요. 바람처럼 날쌔던 몸이 이젠 조금만 달려도 헉헉거렸지요. 어느 날 사자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섰답니다. 운 좋게도 눈앞에 통통한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지 뭐예요. 옳지, 고놈 참 맛있게 생겼구나. 사자는 몸을 낮추어 다가가 날렵하게 사슴을 덮쳤어요. 놀란 사슴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지요. 사자는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그만 사슴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숨차. 사자는 나무 그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 잡은 먹이를 눈앞에서 놓치다니 이거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니군. 가만, 지금 체면이 문제가 아니지. 이러다가 꼼짝없이 굶어 죽는 게 아닌지 몰라. 사자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느라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지, 먹이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오게 하는 거야. 한참 머리를 굴리던 사자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큰 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서 동물들이 문병을 오면 그때 잡아먹는 거야. 사자는 암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꾀였던지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사자 임금이 몹시 앓고 있다는 소문은 숲속 나라에 쫙 퍼졌어요. 사자 임금님이 몹시 아프대. 사자 임금님이 죽을 병에 걸렸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문병을 가야 하지 않을까? 많은 동물들이 너도 나도 사자의 동굴로 병문안을 왔답니다. 사자 임금님, 어쩌다 큰 병에 걸리셨나요? 걱정이 되어 찾아온 노루가 사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 병에 걸렸다.
누워서 앓는 척하던 사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노루를 잡아먹었대요. 순진한 동물들은 사자를 찾아갔다가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다지 뭐예요. 산토끼와 다람쥐도 잡아먹히고 늑대와 너구리 등등 동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답니다. 흐흐, 역시 나 머리가 좋아. 가만히 앉아서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이런 호강이 어디 있어? 내가 왜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을까? 배가 부른 사자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사자의 동굴로 찾아왔대요. 옳지, 오늘은 저 여우를 잡아먹어야겠다. 동굴 앞에서 얼쩡거리는 여우를 보고 사자는 속으로 좋아라 했죠.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여우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동굴 밖에서 고개를 쭈뼛거리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자 임금님, 병화는 좀 어떠십니까? 여우야, 병문 안을 와주어서 고맙구나. 그런데 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니? 어서 안으로 들어오렴. 사자가 다정하게 손짓을 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여우는 동굴 안에 고개를 살짝 들이밀며 꼬맹냥이 소리로 물었답니다. 사자 임금님, 제가 왜 동굴 안으로 들어가나요? 일부러 여기까지 문병을 와주었는데 그냥 가면 내가 섭섭하지. 사자의 말에 여우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섭섭하시다고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당연히 섭섭하시겠죠. 무슨 얘기니? 문병은 너를 왜 잡아먹겠니? 알다시피 난 몸이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단다. 사자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시치미를 뚝 떼면서 말했어요. 사자 임금님도 참, 이걸 보세요. 동굴 안으로 들어간 짐승들의 발자국은 많은데 왜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죠? 그게 어쨌다는 거야? 무안해진 사자는 버럭 화를 냈지요. 모두 사자 임금님의 밥이 되었다는 증거지요. 아니 그건... 사자는 그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했답니다. 아마 저도 들어갔다간 영영 못 나오게 될 게 뻔해요. 사자 임금님이 괜찮으신 걸 봤으니 이만 가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우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갔어요. 아니 저 녀석이... 사자는 여우의 뒷모습을 보면서 입맛을 쩝쩝 다실 수밖에 없었대요. 다시 사자를 병문안하러 동굴로 찾아온 동물들이 있었을까요? 수다쟁이 여우가 온 숲속에 소문을 쫙 냈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소장수의 돈주머니. 옛날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날도 농부는 논에서 땀 흘려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올해도 볕도 적당하고 비도 적당히 와주어서 다행이야. 게다가 벼도 쑥쑥 잘 자라니 풍년이 들겠구나. 농부는 생각만 해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서 어깨춤에 노래가 절로 났습니다. 땅이 풍요롭고 곡식이 잘 자라는 일만큼 농부에게 좋은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농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은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살림이 항상 쪼들렸던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할아버지 제사인데. 농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자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만큼 돈도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가 바위 옆에 제법 두툼해 보이는 주머니가 농부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라? 저게 뭐지? 농부는 얼른 뛰어가 주머니를 집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머니 안에 엽전이 한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농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은 벌렁벌렁거렸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제사 때 쓰라고 내려주신 게 틀림없어. 순간 농부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말았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할아버지 재산은 물론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니야, 남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지 않는 것도 엄연한 도둑질이지 않은가? 게다가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농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엽전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다시 꽁꽁 싼 다음 관가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관가를 지키고 있던 포졸들이 농부를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사또께 아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길에서 아주 귀한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니 방법이 있어야지요. 농부의 말을 들은 포졸들은 그제야 경계를 풀고 농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사또 앞에 선 농부는 돈주머니를 꺼내며 찾아온 연유를 말했습니다. 소인이 집으로 가던 중 길에서 물건을 줍게 되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또께서 이 물건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정직한 농부로다. 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리라. 사또가 농부의 갸륵한 마음을 치하하자 농부가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소인은 사또께 물건을 맡겼으니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농부가 사또에게 돈주머니를 맡기고 관가를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허둥지둥 관가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사또에게 넙죽 절을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제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아주십시오. 그 돈은 제가 소를 팔아 남긴 돈인데 집에 가서 보니 없지 뭡니까? 사또는 때마침 농부가 돈주머니를 주워온 뒤라 얼른 농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농부는 잠시 기다리라. 그러고는 돈을 잃어버린 소장수에게 꼬치꼬치 개물었습니다. 너는 돈주머니를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예, 저기 길 옆에서 돈을 잃어버린 듯 하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쉰 곳은 그곳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그 돈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느냐? 소판 돈 200냥이 들어있었습죠. 200냥이라. 마침 이 농부가 돈주머니를 주워왔는데 내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겠구나. 사또는 소장수의 말을 모두 듣고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농부는 이 돈주머니를 어디서 주웠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가 옆에서 주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돈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더냐? 사또, 외람된 말씀이오나 정말이지 전 돈주머니를 줍기만 했을 뿐 돈을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 그럼 얼마가 들어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아야겠구나. 사또는 이방에게 시켜 돈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세보게 했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은 이방은 돈주머니의 돈을 꼼꼼하게 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주머니에 꼭 200냥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200냥이 맞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장수가 불이 나게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아니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200냥이 아니라 220냥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 20냥을 세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자 사또가 의아한 눈초리로 되물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200냥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220냥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돈주머니를 주워온 저 사람이 20냥을 빼돌린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소장수는 느닷없이 농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말했습니다. 농부가 돈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농부에게 죄를 씌워 20냥을 거저 얻어보려는 얕은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이젠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나쁜 신법은. 농부는 소장수를 향해 일침을 가한 후 사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그 돈주머니에서 20냥만 빼돌릴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돈주머니를 모두 갖지 사또께 주인을 찾아달라고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사또 역시 소장수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의 말처럼 자기의 목숨 같은 재산을 찾아주려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부당하게 20냥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괘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돈을 주었더라도 가질 마음만 있었으면 20냥이 아니라 200냥 전부를 빼돌렸을 것이다. 소장수는 듣거라. 정녕 이 돈주머니가 네 것이 확실하렸다.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소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사또. 그리고 그 돈주머니에는 200냥이 아니라 정말이지 220냥이 들어있었사옵니다. 소장수는 억지 우는 소리로 사또에게 사정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교하고 뻔뻔스러운지 농부는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소장수 놈이 돈에 환장을 했구나. 어디 두고 보자. 사또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이 돈주머니에는 200냥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아마도 소장수가 잃어버린 돈주머니가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착한 농부가 20냥만 갖고 나머지 200냥을 가지고 왔을 까닭이 없지 않느냐. 사또가 판결을 하자 소장수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200냥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사또, 아니옵니다. 어찌 저 농부의 말만 들으십니까? 그 돈주머니는 분명 제 곳이 맞사옵니다. 소장수는 다시 한번 사정사정 농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돈주머니에는 200냥만 들어있는데 어찌 이것이 네 돈주머니라고 우기느냐?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돈주머니의 주인은 이곳에 없으니 소장수는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 돈주머니는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농부가 가지도록 하라. 사또가 최종 판결을 내리자 소장수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나마 잃어버렸던 돈주머니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그 돈마저 찾을 수 없게 되었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애타고 슬펐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아이고, 내 돈. 하지만 후회를 한 듯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오늘의 동화 독수리와 농부.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무척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이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들로 나가곤 했지요. 밭을 갈면서도 김을 매면서도 항상 노래를 흥얼거렸대요. 가끔 다람쥐들이 나무에 앉아 농부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답니다. 농부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날도 농부는
자루에 괭이와 낫을 넣어 짊어지고는 들판으로 나갔어요. 농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 모롱이를 막 돌아갈 때였습니다. 푸드득 푸드득 어디선가 날개를 마구 퍼덕이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농부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떡갈나무 밑에 독수리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독수리는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덫은 독수리의 날개를 더욱 올가매어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대요. 잠깐만 기다리거라. 농부는 얼른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 낫을 꺼냈어요. 어쩌다가 덫에 걸렸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덫을 끊어줄게. 농부는 낫으로 독수리를 올가맨 덫을 끊기 시작했어요. 굵고 질긴 밧줄을 끊느라고 농부는 땀을 뻘뻘 흘렸지요. 마침내 독수리는 덫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자, 됐다. 어서 가거라. 독수리는 농부에게 감사하다는 뜻인지 머리를 자꾸만 조아리더니 하늘로 휙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농부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빙 돌고는 훨훨 날아갔답니다. 녀석. 농부는 기운차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고 싱긋 웃어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농부는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쉬어갈까 하고 빈 집에 흙담에 기대고 앉았어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독수리가 휙 소리를 내며 날아오지 않겠어요? 어? 농부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독수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그 독수리는 바로 덫에 걸렸던 독수리였대요. 웬일이니? 잘 있었니? 농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지요. 그런데 독수리가 갑자기 농부에게 달려들더니 목에 걸고 있던 수건을 부리로 휙 낚아채 날아가지 뭐예요? 저런 고한 녀석이 있나? 남의 수건을 왜 갖고 도망가는 거야? 미리 내놓지 못해? 농부는 벌떡 일어나 독수리를 쫓아갔어요. 수건을 가지고 한참을 날아가던 독수리는 농부가 뒤쫓아오자 수건을 슬그머니 아래로 떨어뜨리더래요. 싱거운 녀석,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농부는 땅에 떨어진 수건을 주워들고 다시 길을 되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까까지도 멀쩡하던 흙담이 와르르 무너져 있지 뭐예요? 하마터면 흙더미에 깔려 죽을 뻔했던 거지요. 아, 독수리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농부는 날개를 펴고 멀리 힘차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향해 두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남에게 은혜를 입으면 꼭 갚는다고 해요.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는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았겠지요. 오늘의 동화 새들의 재판. 옛날 어느 숲속에 꾀꼬리와 뻐꾸기, 따오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자기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싸우니 지겨울 법도 한데 누구 하나 양보하거나 지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꾀꼬리가 뻐꾸기와 따오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싸우지만 말고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재판을 받아보자. 재판이라고? 누구한테 재판을 받자는 거야?
그러자 따오기가 나서면서 말했어요. 황새가 지혜롭고 무슨 일이든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황새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어때? 황새라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목소리가 좋은지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거야. 그래, 좋아. 시간은 내일 모레가 좋겠어. 빼꼬리와 뻐꾸기는 따오기의 말에 반대하지 않고 날짜까지 정했어요. 누가 심판을 하든 자기 목소리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따오기는 달랐어요. 막상 황새에게 심판을 받아보자고 말은 했지만 꾀꼬리나 뻐꾸기보다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서든 꾀꼬리와 뻐꾸기를 이겨야 하는데. 따오기는 곰곰이 생각에 빠졌어요. 옳지, 그 방법이라도 써야겠다. 따오기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황새를 찾았어요. 드라곤은 황새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잘 먹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개구리, 우렁이, 구렁이, 딱정벌레, 굼벵이, 지렁이. 정말 못 먹는 게 없는 대식가네. 다음날 따오기는 황새가 좋아하는 먹이들을 잡아 바가지에 가득 담았어요. 그러고는 황새를 찾아갔지요. 황새는 고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황새님, 황새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황새는 따오기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탁이라고 오라, 나한테 부탁을 하려고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겠군. 황새는 짐짓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따오기를 안으로 들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따오기는 바가지 가득 개구리, 우렁이, 지렁이를 가득 담아왔지 뭐예요. 황새는 먹음직스런 먹이를 보자 침이 꿀꺽 넘어갔지요. 황새는 따오기의 정성이 흐뭇하여 물었어요. 그래, 부탁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따오기가 바가지를 내밀며 대답했어요. 먼저 저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황새님. 따오기가 바가지에 가득 담긴 먹이를 내밀자 황새는 짐짓 점잔을 떨며 말했어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나 그래. 성의는 고맙게 받는 게 우리 황새들의 예의니 받아두지. 그런데 뭘 부탁하러 왔다고? 부탁이란 다름이 아니라 저와 꾀꼬리 뻐꾸기가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목소리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합에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이냐? 내일 오후 저와 꾀꼬리 뻐꾸기가 공정하신 황새님을 찾아와 목소리를 겨룰 때 제 목소리가 가장 좋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아니구나. 그러나 너의 정성을 보아서 내 힘을 써볼 터이니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감사합니다, 황새님.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합이 있는 날이 밝았어요. 꾀꼬리와 뻐꾸기, 따오기는 황새의 집에 모였지요. 황새님은 공정하고 지혜로우시니 저희들 중에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심판을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누구부터 목소리를 뽐내볼 테냐? 황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꾀꼬리가 나섰어요. 꾀꼬리는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황새의 얼굴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네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가벼우니 어디에도 쓸 데가 없구나. 이번에는 뻐꾸기 차례였어요.
뻐꾸기는 목청을 가다듬고 최대한 감정을 실어 뻐꾹뻐꾹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황새는 이번에도 시큰둥한 표정이지 뭐예요. 내 목소리도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나 너무 슬프고 쓸쓸하구나. 뻐꾸기는 황새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마지막으로 따오기 차례가 되었어요. 따오기는 굵고 우렁찬 목소리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 따오기는 꾀꼬리처럼 옥구슬 굴러가는 아름다운 목소리도 아니었고 뻐꾸기처럼 감정이 담긴 목소리도 아니었지요. 누가 들어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황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목소리는 우렁찬이 장군의 목소리다. 대장부의 기상이 담긴 목소리야. 하고는 따오기의 편을 들어준 듯 아닌 듯 애매모호한 심판만 내렸다지 뭐예요. 지금도 꾀꼬리와 뻐꾸기와 따오기는 황새의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 싸운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욕심 많은 개. 어느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살았는데 주인이 아주 게으른 뱅이였대요. 주인은 한낮이 다 되도록 늦잠을 자느라 개밥 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래도 어제처럼 밖에 나가 먹을 것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개는 집을 나섰답니다. 냄새를 맡으며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녔지요. 쓰레기통도 뒤지고 남의 집 대문안을 기웃거리며 먹을 것을 찾았지만 글쎄 불어터진 밥알 하나도 눈에 안 띄더라지 뭐예요. 개는 먹을 것을 찾아 자꾸만 걸었어요. 한참 걷다 보니 다리 아래로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이 나왔습니다. 다리만 건너면 이웃 마을이었지요. 먹을 것만 있다면 어디든 못 가겠냐. 개는 어슬렁 어슬렁 다리를 건너 이웃 마을로 들어섰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찾아왔군. 개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갔지요. 넓은 마당에 음식상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답니다. 저 고기 한 덩어리만 먹어봤으면. 왁자지껄한 잔치집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구수한 음식 냄새를 맡으니 침만 꿀깍꿀깍 넘어갔지요. 그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갈비를 먹다가 그만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지 뭐예요? 울커니. 개는 손살같이 달려가 바닥에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덥석 물었지요. 이야, 이게 웬 횡재냐? 개는 고기 덩어리를 꽉 물고 잔치집을 얼른 빠져나왔답니다. 골목에는 음식 냄새를 맡고 몰려온 동네 개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어디서 굴러온 녀석이냐? 감히 남의 동네에 와서 고기를 훔쳐먹으려 하다니. 동네 개들이 으르렁거린다고 고기 덩어리를 순순히 넘겨줄 내가 아니었지요. 흠, 어림없는 소리. 개는 눈을 부릅뜨고는 개울 쪽으로 죽어라고 뛰었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먹는 게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개울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 되었대요. 문득 다리 밑을 쳐다본 개는 깜짝 놀랐어요. 다리 밑에 웬 개 한 마리가 큼직한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저 녀석 고기 덩어리가 훨씬 크잖아. 개는 슬며시 욕심이 생겼어요. 저걸 빼앗아 먹어야겠다. 개는 물속을 향해 큰 소리로 짖었지요. 아,
내 고기. 개는 물속의 개가 자기 모습이란 걸 그제야 알았어요. 개는 고기를 잃어버린 아쉬움 때문에 배가 더 고팠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이 두고 간 돈.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선비는 배고픈 내색도 않고 초라한 집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글만 읽었지요. 선비의 아내 역시 마음이 어질고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배가 고파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선비가 하루빨리 과거에 급제하는 거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선비는 그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 글만 읽었지요. 허허, 명색이 양반이라고 글을 제법 읽네 그려. 도둑은 선비의 글 읽는 소리를 비웃으며 뭐 훔쳐갈 것이 없나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나가는 폐물이나 돈은 보이지 않고 먼지만 뿌옇게 앉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부엌을 들어가 봐도 쌀 한 톨 보이지 않고 소뚜껑을 열어봐도 밥풀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요. 도둑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은 아닌 거예요. 뭐 가져갈 게 있어야 도둑 노릇을 하지 않겠어요? 도둑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밥솥에 누룽지도 없는 걸 보면 밥을 지어 먹은 지 꽤나 됐나 보네. 이걸 안 됐다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둑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선비가 안 돼 보여 차마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윗마을 부잣집에서 훔쳤던 엽전을 한 움큼 꺼내 솥 안에 넣어두었지요. 불쌍해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네. 사실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도둑질을 하지만 이 선비는 나보다도 더 못 먹고 사니 안 됐잖아.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으로 밥이나 한 끼에 드시오. 세상엔 별일도 다 있지요. 도둑이 도둑질하러 갔다가 오히려 동냥을 해주고 가니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간 선비의 아내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솥 안에 적지 않은 엽전이 들어있으니까요. 물론 그 엽전은 도둑이 놓고 간 돈이었지요. 선비의 아내는 차마 그 돈에 손댈 엄두도 못 내고 선비를 불렀어요. 여보, 어서 나와 보세요. 선비는 아내가 너무나 애타게 부르자 글을 읽다 말고 나가보았지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놀란 표정이기도 하고 기쁜 표정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기도 하고 안심하는 표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난리법석이요? 그러자 아내가 솥 안을 가리키며 대답했지요. 솥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아마도 산신령님께서 우리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돈을 넣어두신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돈으로 얼른 쌀을 사서 맛있는 진지를 올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내가 수선을 피우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선비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아니 될 일이요. 내 것이 아닌데 어찌 남의 돈에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요. 난 괜찮으니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합시다. 그러고는 문에 이런 글을 써붙였어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찾아가도록 하시오. 그날 저녁 지난밤 일이 궁금했던 도둑은 선비 집을 몰래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문에 이상한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도둑은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돈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돈을 돌려주려고 하다니. 도둑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집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했어요. 자기는 선비가 안 돼 보여 큰 선행을 베푼 것인데 선비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돌려주려고 글까지 써붙여 놓았으니 도둑 입장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참으로 답답한 양반이네. 답답해, 답답해. 도둑이 궁시렁궁시렁 선비에게 사실대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선비의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선비의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지요. 도둑은 깜짝 놀라 울타리 너머로 고개만 내밀고 몰래 훔쳐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비는 아내가 주워온 벼 이삭 몇 알로 죽을 끓이려는 걸 보고 나무라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아무리 벼 이삭 몇 알이라고 하나 농부들이 그 벼를 수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했겠소? 혹여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더라면 당신이나 나나 도둑과 무엇이 다를 것이오?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벼 이삭을 주워온 논에 갖다 놓고 오시오. 선비의 청천 병력과도 같은 호령에 도둑은 마음이 찔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를 보고 선비가 불호령을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벼 이삭 몇 알 주워와 죽을 뿌렸을 뿐인데 저렇듯 화를 내다니. 저 선비는 비록 가난할지언정 대쪽같이 지조가 높은 분이 틀림없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저 선비에 비하면 나는 남의 것을 훔치며 사는 도둑 생활이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도둑은 어느새 그렁그렁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바위에 머리를 찍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거지요. 저 선비의 말이 하나 그러지 않구나. 나도 오늘부터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야. 이렇게 결심한 도둑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비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대뜸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선비의 처분만 기다렸지요. 도둑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선비는 난감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비록 도둑이라고는 하나 지난 일을 반성하고 눈물까지 보이는데 이놈이 도둑이요 하고 관가에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게다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비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었지요. 선비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도둑에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일을 하고 그를 배우도록 하는 건 어떻겠소? 대신에 그동안에 훔친 물건이나 돈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러자 도둑이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선비님 말씀대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둑은 선비의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하고 글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선비도 도둑이 열심히 일을 해 집안일에 보탬이 되니 큰 걱정 없이 전보다 더 글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선비는 과거에 급제해 높은 벼슬에 올랐어요. 도둑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론 도둑도 큰 벼슬은 아니었지만 벼슬길에 올라 두고두고 정직하고 착하게 한평생을 살았대요. 오늘의 동화 가짜 도령 진짜 도령. 옛날 먼 옛날 부잣집 도령이 글공부를 하려고 깊은 산속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다시 배울 때까지 글공부에 전념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오겠나이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도량은 부모님께 큰 절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도량이 가고자 하는 절은 강을 건너고 두 고개를 넘어야 하는 깊은 산 속에 있었습니다. 도량은 나무와 새를 벗삼아 타박타박 산속 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은 고즈넉하고 풍광이 아름다워 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절 앞쪽과 뒤쪽으로 울창한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간간이 들리는 풍경 소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듯 했습니다. 도령은 큰 스님을 찾아가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는 인사를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은 위엄이 있어 보이고 자애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모두 편안하신가? 도령이 이 절에와 공부를 하게 된 연유는 큰 스님이 도령의 부모님과 안면이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네, 스님의 은덕으로 편안하십니다. 도령이 공손하게 대답하자 큰 스님이 껄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대 은덕이란 말이냐? 부처님의 은덕이라면 모를까? 그러고는 도령이 묵을 방을 안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령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스님과 아침 예불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절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책과 씨름을 하고 학문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도령이 글 읽는 소리는 가끔씩 울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은은하게 절간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스님이 글 공부를 하고 있는 도령을 불러 말했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께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왔구나. 글 공부에 방해될까 보여주지 않으려 했으나 혹여 집안에 불경한 일이 있어서 보낸 편지일지도 몰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어서 뜯어보거라. 도령은 큰 스님에게 서찰을 받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할아버님의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럼 빨리 가봐야겠구나. 편지는 도령의 할아버지가 병이 든 까닭으로 집에 한번 다녀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령은 행여 할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벌써 저녁을 지나 밤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일 출발해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도령은 편지를 책상에 놓아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쪽 산마루에 해가 뜨자마자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큰 스님, 잠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몸이 위중하다 하시니 제가 가야 하는 곳이 도리라 생각되옵니다. 도령이 엎드려 말하자 큰 스님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서 떠나도록 하거라. 도령은 큰 스님께 합장 인사를 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도령의 마음도 자꾸만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도령은 책상 위에 편지를 놓고 온 사실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돌아왔습니다. 도령이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마당에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낯익
끈 사내 아이가 한 사람 더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키는 도령만 하고 얼굴 생김새와 나이도 도령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너는 웬 놈이냐? 마당에 서 있던 사내 아이가 도령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 아들이 또 왔네. 도령의 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누가 진짜 우리 아들이지? 도령의 어머니도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도령은 그제야 마당에 서 있는 사내 아이가 자기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도령이 자기의 모습으로 도령 행세를 하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길래 내 행세를 한단 말이냐? 진짜 도령이 가짜 도령을 향해 물었습니다. 난 이 집 아들이다. 그러는 너야말로 어찌하여 내 행세를 하는 것이냐? 가짜 도령도 물러서지 않고 진짜 도령에게 되물었습니다. 뭐시라고? 나야말로 이 집안의 진짜 아들이다. 요망한 것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진짜 도령은 가짜 도령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짜 도령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진짜 도령을 노려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야말로 진짜 이 집안의 아들이다. 두 도령이 서로 자기가 진짜 도령이라고 입씨름을 하며 싸우자 난처해진 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어허, 이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이오. 대감, 이럴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아들인지 가려야 할 게 아니겠소? 그렇지, 무슨 방법이 없겠소. 도령의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손바닥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맞다, 우리 아들은 입가에 점이 하나 있고 손목에 사마귀가 있었지.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도령을 불러놓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도령 모두 입가에 점이 하나씩 있고 손목에 사마귀가 있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걷는 모양이나 목소리도 똑같아 누가 진짜 도령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진짜 아들인지 알 턱이 있나? 도령의 아버지는 찢찢 혀를 차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옳지, 대감,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고는 대감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령의 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두 도령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할아버님의 함자를 동시에 말해보거라. 옳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도령이 모두 똑같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형제가 몇이냐? 내 생일이 언젠지 말해보거라. 도령의 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두 도령은 한치도 틀림이 없이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령의 아버지는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도령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자 진짜 도령이 머뭇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편지는 절에 두고 왔습니다. 진짜 도령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리자 가짜 도령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버님의 편지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도령의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진짜 도령이 책상에 놓고 온 아버지의 편지가 분명했습니다. 옳다. 너야말로 진짜 나의 아들이 분명하다.
도령의 아버지는 가짜 도령이 보여준 편지가 자기가 보낸 편지인 것을 확인하고 가짜 도령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 이곳이 어느 자리인 줄 알고 감히 내 아들의 탈을 쓰고 날 속이려고 드느냐? 도령의 아버지는 진짜 도령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꾸짖고 집안에서 내쫓았습니다. 진짜 도령은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도령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린 다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절로 돌아갔습니다. 절로 돌아가는 도령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척이나 무겁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도령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오자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내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도령은 집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놈은 분명 도깨비나 흉측한 잡귀신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 스님은 도령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끌끌 혀를 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된마루 밑에 살던 커다란 들쥐가 보이지 않더니 끝내는 일을 치르고 말았구나. 요망한 미물 주제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 행세를 하려들다니. 도량은 스님이 하는 말들을 알지 못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손톱 발톱은 무엇이며 들쥐는 또 웬 말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들쥐가 함부로 버린 너의 손톱 발톱을 먹고 너로 둔갑한 것이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령은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편지도 사람으로 둔갑한 들쥐가 가져간 것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스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곳간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가거라. 그런 다음 너로 둔갑한 들쥐에게 고양이를 던지면 저절로 일이 해결될 것이니라. 큰 스님은 도령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둔갑한 들쥐를 혼내줄 수 있는지 한 가지씩 대답해 주었습니다. 큰 스님의 말을 들은 도령은 곳간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드시 정체를 밝히고 말 것이다. 집에 도착한 도령은 고양이를 안은 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요망한 것, 이리 썩 나오지 못할까? 도령이 마당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하자 가짜 도령이 놀란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저 가짜 놈이 또 왔네. 여봐라, 저 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가짜 도령이 하인들을 향해 소리치자 하인들은 부랴부랴 진짜 도령을 내쫓으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놈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그러고는 성큼성큼 가짜 도령에게 다가가 고양이를 불어놓았습니다. 순간 가짜 도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사시나무 떨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고양이를 내 앞에서 치우거라. 가짜 도령이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며 고개를 돌리자 고양이가 기다렸다는 듯 가짜 도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잽싸게 뛰어올라 가짜 도령의 목을 콱 물었습니다. 아,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가짜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도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들쥐가 그 자리에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럴 수가, 내 아들이 쥐였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오던 도령의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때 도령이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요물은 제가 아니오라 저로 둔갑한 들쥐였습니다. 제가 함부로 버린 손톱과 발톱을 먹고 저로 둔갑해서는 아버님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두 분을 속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리 놀라실 일을 아니니 심려 놓으십시오. 제가 바로 아버님, 어머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 아들, 어서 할아버님을 뵙도록 하거라.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고 도령을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손톱과 발톱을 잘라 아무 곳이나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 친구. 두 명의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랐지만 둘이는 아주 친했지요. 배낭 하나씩 둘러매고 길을 떠난 두 친구는 여기저기 구경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로 했어요. 하루에 몇십 리씩 걸어야 했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다니니 심심하지도 않고 재미있었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깊은 숲속을 지나게 되었어요. 숲에는 하늘을 찌르듯이 큰 나무들이 빽빽이 자라고 있었대요. 저 나무 좀 봐. 정말 크기도 하다. 숲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밤이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무가 울창한 숲을 신기한 눈으로 둘러보았어요. 어째 좀 으스스한걸? 그때 한 친구가 목을 움츠리며 말했지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어깨를 쫙 펴며 말했답니다. 나처럼 든든한 친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을 뒤흔드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외쳤답니다. 곰이다! 두 사람의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너무 놀라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드디어 두 사람 앞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곰이 정말 어찌나 컸던지 마치 커다란 나무가 움찔움찔 걸어오는 것 같았대요. 곰은 두 사람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때 한 친구가 재빨리 옆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친구가 있으니 걱정 말라던 바로 그 친구였대요. 다른 친구는 곰이 가까이 오는데도 벌벌 떨며 꼼짝도 못했어요. 곰은 바로 코앞까지 바싹 다가왔지요. 이제 몸을 피하기도 너무 늦어버렸지 뭐예요. 옳지, 곰은 죽은 사람은 해치지 않는댔어. 그 친구는 얼른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꼼짝 않고 죽은 신용을 하며 숨도 쉬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어슬렁거리며 다가온 곰은 땅에 엎드린 친구의 얼굴에 코를 대고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았어요. 정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한 걸까요? 곰은 다시 몸을 돌려 천천히 숲속으로 돌아갔답니다. 곰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자 나무 위로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왔어요. 이봐, 곰은 갔어. 그만 일어나. 그 친구는 땅에 죽은 듯 엎드려 있던 친구를 흔들어대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혼자서 나무 위로 달아난 친구는 몹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지요. 누워있던 친구는 그제야 옷을 툭툭 털며 일어나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말이야, 아까 곰이 그러더군.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친구를 버리고 혼자서 도망가는 사람과는 친구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오늘의 동화, 개미와 배짱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배짱이가 차르르 예쁜 날개를 펼치며 날아왔어요. 배짱이는 나무 밑에 풀잎에 앉자마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배짱이의 노랫소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했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쪽 풀밭에서는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개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를 열심히 물어 나르고 있었답니다. 배짱이는 잠시 노래를 멈추고 개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들아, 날씨도 더운데 뭐하러 일을 하니? 나처럼 시원한 곳에서 노래나 부르고 놀지. 배짱이의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나 봐요. 개미들은 묵묵히 일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쟤들은 바본가? 시원하게 노래나 부르며 놀자는데 들은 척도 안 하네. 배짱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귀여운 아기 개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배짱이님, 우리는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자 배짱이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이 찌는 듯한 여름에 겨울 걱정을 하다니 정말 우습구나. 배짱이는 개미들을 비웃고는 목이 마른지 시원한 물을 찾아 차르르 날아가 버렸대요. 여름이 다 가도록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놀았답니다. 여름은 금세 지나가 버렸어요. 푸른 잎사귀들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어느새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되었어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한 개미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죠. 먹을 것도 많이 모아놓고 따뜻한 집 안에서 식구들끼리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지냈답니다. 밤새 눈이 펑펑 내려서 숲이 온통 하얗게 된 날이었어요. 누군가 개미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엄마, 밖에 누가 왔나 봐요. 바람 소리야. 이렇게 추운 날 누가 돌아다니겠니? 엄마 개미는 아기 개미에게 추운데 나가면 안 된다고 타일렀어요. 그런데 바람이 문을 흔드는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바로 멋쟁이 가수 배짱이였어요. 배짱이는 겨울이 되자 먹을 것도 없고 따뜻한 집도 마련하지 못해 이리저리 추운 숲속을 헤매고 다녔답니다. 여름 내내 신나게 노래 부르고 놀았으니 언제 겨울 준비를 할 틈이 있었겠나요? 하는 수 없이 배짱이는 덜덜 떨며 개미의 집을 찾아온 거지요. 여보세요, 개미님.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뽐내던 배짱이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개미를 불렀답니다. 누구십니까? 엄마 개미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도대체 이렇게 추운 날 누가 찾아왔을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배짱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을 열어본 개미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배짱이님 아니세요? 어쩌다 이런 꼴이 되셨나요?
지금은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하지 않나요? 개미의 말에 배짱이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어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겠지요.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놀기만 하면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늑대의 피리. 배가 고픈 양들이 매매 먹을 걸 달라고 보채며 울었어요. 양들을 돌보는 양치기 소녀는 양들을 풀밭으로 데리고 갔지요. 자, 싱싱한 풀이다. 어서 먹어라. 양들은 맛있는 풀을 서로 먼저 먹으려고 밀치며 달려갔지요. 멀리 가면 안 된다. 얌전히 여기서 먹어야 해. 양들이 맛있게 풀을 뜯어먹는 걸 본 양치기 소녀는 풀밭에 가만히 등을 대고 누웠어요. 파란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을 보자 자꾸만 눈이 감겨오지 뭐예요. 그래서 양들은 한참 동안 풀을 뜯어먹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양치기 소녀는 손에 들고 있던 피리를 내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개구쟁이 아기 양 한 마리가 살금살금 식구들 속에서 빠져나와 양치기 소년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는 양치기 소년이 풀밭에 내려놓은 피리를 가만히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피리를 불면 멋질 거야. 아기 양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언덕 쪽으로 달려갔어요. 모두들 풀을 뜯어먹느라 아기 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답니다. 아기 양은 한참을 달려 언덕을 넘어갔어요. 아, 이제 아무도 안 보이는군. 혼자서 다니니까 정말 재밌네. 아기 양은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몰래 피리를 불어볼 생각을 하니 아기 양은 신바람이 났답니다. 그런데 철부지 녀석 정말 큰일 났어요. 아기 양 앞에 무서운 늑대가 딱 버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구나. 맛있는 아기 양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늑대는 입맛을 다시며 아기 양에게 다가갔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 아기 양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겁이 나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요. 엄마가 늑대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는데. 그때 아기 양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아기 양은 늑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답니다. 늑대님, 이제 저는 죽게 되겠지요? 죽기 전에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 소원이 뭔지 말해봐. 그러자 아기 양은 늑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춤추는 걸 몹시 좋아한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춤이나 한번 실컷 추게 해주세요. 춤추는 게 소원이라고? 그거야 어렵지 않지 뭐. 아저씨가 이 피리를 불어주시면 제가 멋진 춤을 보여드리겠어요. 늑대는 잡아먹기 전에 아기 양이 춤추는 걸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내가 피리를 불어주지. 그래서 늑대가 피리를 불고 아기 양은 춤을 추게 되었답니다. 늑대는 피리를 처음으로 불어보는 거라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신나게 불어대지 않았겠어요? 잠시 후 언덕 너머에서 피리 소리를 듣고 사냥개들이 달려왔어요. 사냥개들은 양치기 소년이 피리를 불면 쏜살같이 달려와 양들을 늑대에게서 구하곤 했었거든요. 이크, 사냥개들이잖아.
늑대는 피리를 내던지고 꽁무니가 빠져라고 숲속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아기 양은 무사히 식구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대요. 그날 아기 양은 장난이 심하다고 혼이 났겠지요? 앞으로는 아기 양도 혼자서 아무데나 돌아다니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동화 시골쥐와 서울쥐. 서울에 사는 서울쥐가 시골에 사는 시골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시골쥐야 안녕, 잘 지내니? 난 네가 사는 시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단다. 시골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놀러 가도 될까? 편지를 받은 시골쥐는 서울쥐에게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언제든지 놀러와. 나도 너처럼 도시 생활이 궁금해.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지 말이야. 시골쥐는 서울쥐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쥐가 자기 집에 놀러오면 친구를 따라 서울에 놀러가기로 약속도 했답니다. 며칠 뒤 서울쥐는 시골쥐의 집에 놀러왔어요. 시골쥐가 사는 마을은 들판에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어서 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긴 조용해서 참 좋단다. 시골쥐가 서울쥐의 손을 이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이렇게 불편한 데서 어떻게 사니? 집이 너무 컴컴하고 낡았구나. 서울쥐가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네가 사는 서울쥐만 하겠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릴래?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올게. 시골쥐는 어디론가 쪼르르 달려가더니 잠시 후에 돌아왔어요. 시골쥐는 그동안 먹고 싶은 걸 참고 아껴두었던 달콤한 나무 열매와 감자, 옥수수를 자랑스럽게 내놓았지요. 서울쥐는 나무 열매 하나를 집어 한 입 깨물더니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으흐, 무슨 맛이 이래?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사니? 시골쥐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내가 사는 서울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 정말? 시골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럼 입에 대기만 해도 살살 녹는 고급 음식뿐이지. 어때? 우리 집에 함께 가볼래? 서울쥐는 시골쥐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쥐가 사는 곳은 으리으리한 3층 집 지하실이었지요. 어때? 근사하지? 우와, 엄청나게 크구나. 근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니? 차가 많아서 서울은 공기가 나쁘단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올게. 서울쥐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갔어요. 자, 오래 기다렸지? 잠시 후 서울쥐는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왔어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지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고급 과자, 생선, 고기에 생전 처음 보는 치즈라는 것도 있었어요. 와, 굉장하다. 시골쥐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존스럽게 놀라기는. 자, 어서 먹어보렴. 너도 같이 먹어. 난 하도 많이 먹어서 별로 생각이 없어. 부러워라. 좋은 집에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좋겠구나. 시골쥐가 군침을 삼키며 과자를 막 집어먹으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덜커덩하고 지하실 문이 열리지 뭐예요? 누가 온다? 집주인이 지하실에 뭔가를 가지러운 모양이었어요. 맹추같이 서 있지 말고 빨리 숨어! 서울쥐가 후다닥 달아나며 소리쳤어요. 시골쥐도 깜짝 놀라 서울쥐를 따라 구석에 있는 상자 뒤에 숨었답니다.
무슨 일이니? 시골쥐가 벌벌 떨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물었어요. 쉿! 조용히 해. 사람들 눈에 띄면 위험하단 말이야. 우리를 잡아 없애려고 하거든. 서울쥐는 몸을 잔뜩 움츠리며 말했어요. 잡아? 왜? 며칠 전에도 내 친구 하나가 덫에 걸렸지 뭐야. 서울쥐가 시골쥐의 귀에다 대고 소근거렸어요. 이렇게 불안해 떨면서 어떻게 사니? 그냥 조심하면 돼. 차라리 나랑 시골에 가서 맘 편하게 사는 게 어떠니? 치, 그래도 난 서울이 좋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맛있는 걸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지하실에 들어왔던 집주인은 볼일을 보고 잠시 뒤에 나갔답니다. 갔다. 어서 이리 나와. 서울쥐가 기뻐하며 시골쥐를 잡아 끌었어요. 난 너무 무서워. 시골쥐는 너무 놀라 발이 떨어지질 않았대요. 그까짓 것 깔고 뭘 그래. 맛있는 음식을 남길 참이야. 하지만 시골쥐는 놀라서 입맛이 싹 달아났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비록 맛없는 음식일 망정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내 집이 좋지요. 나 이제 그만 시골로 돌아갈래. 시골지는 획 돌아서서 집으로 갔답니다. 다시는 서울 같은 데 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서울지와 시골지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집에 놀러 가지는 않아도 편지들은 자주 했겠지요. 오늘의 동화 소금과 당나귀. 어느 마을에 당나귀 등에다 소금을 싣고 팔러 다니는 소금 장수가 살았대요. 자, 오늘도 열심히 소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자꾸나. 소금 장수는 당나귀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지? 난 언제나 소금 나르는 일을 그만두고 편안히 놀고 먹을 수 있을까? 당나귀는 구시렁거리며 억지로 걸음을 옮겼어요. 소금 장수는 당나귀의 걸음이 느려질 때마다 고삐를 힘껏 잡아당겼지요. 당나귀는 낑낑거리며 주인을 따라 시냇가에 다다랐어요. 밤새 비가 와서 그런지 시냇물이 제법 불어나 있었지요. 자, 미끄러우니 조심해야 한다. 당나귀는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시냇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시냇물 한가운데쯤 갔을 때 당나귀가 그만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고 말았지 뭐예요? 당나귀는 물에 풍덩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그 바람에 소금 자루에 물이 스며 아까운 소금이 금세 녹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걸 어째? 소금 장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당나귀를 일으켜 주었어요. 어? 가벼워졌네. 옳거니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진 거구나. 히히, 오늘 고생은 끝. 당나귀는 속으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음날 소금 장수는 당나귀 등에 소금을 잔뜩 싣고 또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물에 한번 빠져볼까? 히히히. 당나귀는 시냇물 한가운데쯤 왔을 때 일부러 미끄러지는 척하며 물에 풍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소금 자루가 한쪽으로 기울며 그만 물에 젖고 말았지요. 당나귀가 꾀를 부리는 걸 알아차린 소금 장수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요 녀석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다음 날 날이 밝자 소금 장수는 소금 대신 솜을 한 짐 당나귀 등에다 실었대요. 당나귀는 발걸음도 가볍게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이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시냇물 속으로 들어간 당나귀는
아예 작정을 하고 물속에 풍덩 주저앉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도무지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젖은 솜이 엄청나게 무거워졌거든요. 이상하다. 왜 더 무겁지? 당나귀는 비틀비틀 일어서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마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등을 짓누르는 것 같아 숨을 쉬기도 힘들었답니다. 자, 어서 가자. 소금 장수가 자꾸만 고삐를 잡아당겼지요. 아이고, 나 죽네. 당나귀는 물에 젖어서 잔뜩 무거워진 솜자루를 등에 지고 헐떡거리며 걸어갔어요. 이게 무슨 꼴이람? 장기를 부리다가 아주 혼쭐이 났네. 당나귀는 비척비척 걸어가면서 다시는 꾀를 부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대요. 오늘의 동화, 햇님과 바람. 햇님과 바람은 다정한 친구였지만 툭하면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다투었어요. 바람과 햇님이 다투면 구름은 멀찍이서 구경을 했대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힘술쟁이 바람이 한방 멀리 날려버릴 테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바람과 햇님이 또 말씨름을 벌였어요. 내가 센 바람을 보내면 나무랑 풀들이 납죽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잖아. 그런 나를 이길 수 있어? 바람이 으스대며 햇님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햇님이 빙긋이 웃으며 대꾸했지요.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나무랑 곡식들도 자라지 못해. 난 너처럼 심술은 안 부려. 한참을 서로 우기다 바람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누가 힘이 더 세나 겨뤄보기로 하자. 그래, 좋아. 그럼 무엇으로 힘겨루기를 해볼까? 햇님이 물었답니다. 바람은 휙 날아올라 주위를 쓱 둘러보았어요. 때마침 들판에 나그네 하나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죠.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나 내기하는 게 어때?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해. 바람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야. 햇님도 웃으며 선뜻 그러자고 했고요. 그럼 먼저 내 실력을 보여주지. 바람은 그런 일이라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햇님을 꼼짝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과연 그럴까? 바람은 있는 힘을 다해 나그네에게 거센 바람을 보냈답니다. 나그네의 외투자락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마구 펄럭였어요. 아, 추워. 갑자기 웬 바람이 불지? 나그네는 외투깃을 바짝 세우며 몸을 움츠리고 걸었어요. 에이, 이번엔 돌개바람 나가신다. 바람은 더욱 사납게 나그네를 향해 강한 바람을 보냈지요. 그럴수록 나그네는 더욱더 외투를 꼭 여미며 걸었답니다. 돌개바람, 회오리바람, 온갖 바람을 다 보내도 나그네가 끄떡을 안 차 바람은 그만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자, 어림없지? 이젠 내 차례야. 기운이 빠져 씩씩거리는 바람을 비웃으며 햇님이 앞으로 나섰답니다. 햇님은 나그네를 향해 뜨거운 햇볕을 내뿜었어요. 거참, 날씨 한번 이상하네. 갑자기 바람이 쌩쌩 불다가 금방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니. 나그네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햇님은 점점 더 뜨거운 햇볕을 나그네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어요. 아, 더워라. 땀을 흘리던 나그네가 마침내 외투를 벗어 손에 드는 게 아니겠어요? 야호, 그것 봐. 내가 이겼지? 햇님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네가 더 힘이 세. 바람이 뾰루퉁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자 햇님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도 우린 좋은 친구야. 넌 바람 같은 친구가 있니? 햇님 같은 친구가 있니? 무조건 힘만 세다고 큰소리치기보다는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동화 토끼와 거북. 어느 날 강가에 사는 거북이 엉금엉금 집을 나섰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수풀 속에서 오물오물 풀을 뜯어먹던 토끼가 거북을 보았어요. 토끼는 긴 다리로 깡충깡충 뛰어오며 거북을 불렀답니다. 거북아, 느림보 거북아, 어디 가니? 그러자 거북이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어요. 토끼구나. 산 넘어 외할머니 댁에 심부름가.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서 언제 가려고? 토끼는 호물호물 웃으며 거북을 놀렸어요. 부지런히 걸어가야지 뭐. 거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하고서는 다시 열심히 걷기 시작했지요. 예, 거북아, 우리 달리기 시합할까? 토끼는 거북을 쫓아오며 졸랐답니다. 엄마 심부름 가야 돼. 어차피 저 산을 넘어갈 테니까 산 꼭대기 소나무 밑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하자. 토끼는 심심했던지 자꾸만 거북을 졸랐어요. 이긴 쪽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기 어때? 그래, 좋아. 거북이 선뜻 그러자고 하자 토끼는 속으로 킬킬 웃었어요. 느림보 녀석, 걸음만 느린 게 아니라 머리도 둔하군. 토끼와 거북은 그렇게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답니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산을 올라갔어요. 거북은 느릿느릿 조금씩 조금씩 걸음을 옮겼지요. 토끼가 한참을 달려가다 뒤를 돌아보니 거북은 한참 아래에서 걷는 둥 마는 둥 귀여우고 있지 않겠어요? 아, 느림보 녀석, 아직도 그 자리에 있네. 난 좀 쉬었다 가야겠다. 토끼는 길가의 나무 그늘로 들어가 누웠어요. 토끼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토끼가 세상 모르고 잘 때 거북은 땀을 뻘뻘 흘리며 쉬지 않고 걸었어요. 한참 뒤 잠에서 깨어난 토끼는 깜짝 놀랐지요. 이라, 내가 너무 많이 잤나? 그때 산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만세, 내가 이겼다. 산 꼭대기에 도착한 거북이 힘차게 만세를 불렀답니다. 잠꾸러기 동생아, 깡충깡충 뛰어오렴. 토끼는 자기가 빠른 것만 믿고 게으름을 피운 것이 부끄러워 얼른 산 아래로 달아나 버렸대요. 오늘의 동화 비둘기와 개미. 무척 목이 말랐던 개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가로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꼬물꼬물 기어서 갔지요. 그런데 호작호작 시냇물을 마시던 개미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시냇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지 뭐예요. 아이쿠! 개미는 물 밖으로 나오려고 허우적거렸어요. 하지만 물살에 휘말려 시냇물을 따라 점점 떠내려가게 되었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개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마침 시냇가의 나무 위에 앉아 있던 비둘기가
개미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저러다 개미가 죽을 텐데. 비둘기는 얼른 나뭇잎을 물어다가 시냇 물에 띄워주었어요. 개미는 나뭇잎 위로 기어올라 나뭇잎을 꼭 붙잡았지요. 다행히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던 나뭇잎이 시냇가 돌부리에 걸리는 바람에 개미는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답니다. 유, 살았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개미는 비둘기에게 고맙다고 수없이 절을 했어요. 비둘기님, 정말 고맙습니다. 뭘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니? 비둘기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은 조용조용 발소리를 죽이며 숲속을 뒤지고 다녔답니다. 옳지, 저기 한 마리 있구나. 사냥꾼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보고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요. 그런데 막 방아쇠를 당기려던 사냥꾼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오르지 않겠어요? 아따고! 개미가 사냥꾼의 발목을 꽉 깨물었거든요. 그 바람에 사냥꾼이 쏜 총알이 빗나가고 말았대요. 총소리에 놀란 비둘기는 멀리 포르르 날아가 버렸고요. 개미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비둘기가 위험한 곳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개미가 비둘기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당나귀의 욕심. 어느 맑은 여름날이었어요. 시원한 풀숲에서 여치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숲속에 놀라운 당나귀가 여치의 노래를 들었어요.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걸까? 참 목소리도 곱다. 당나귀는 두리번 두리번 하며 어디서 소리가 나나 살펴보았대요. 가만 보니 풀잎 위에 누군가 앉아있지 뭐예요? 여치는 아주 조그맣고 몸이 풀 색깔이어서 얼른 눈에 띄지가 않았지요. 넌 누구니? 참 귀엽게도 생겼구나. 당나귀는 여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여치가 노래를 뚝 그치고 당나귀를 쳐다보았어요. 난 여치야. 모두들 내 노래를 좋아하지. 여치는 고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당나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노래 잘하는 숲속의 가수를 여태 모르고 있다니. 그러고 보니 둔하게도 생겼네. 여치는 당나귀를 보고 속으로 참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치야, 넌 목소리가 정말 곱구나. 다들 그렇게 얘기해. 여치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답니다. 당나귀는 여치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어요. 넌 도대체 무얼 먹고 사니? 그건 왜 물어? 무얼 먹길래 목소리가 그렇게 고운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러자 여치는 더욱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난 풀잎에 맺혀있는 맑은 이슬만 먹어. 아,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곱구나. 당나귀는 이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좋아, 나도 오늘부턴 이슬만 먹을 테다. 당나귀는 자기도 여치처럼 멋지게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맑은 이슬만 먹다 보면 목소리가 고와져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당나귀는 풀잎에 맺힌 이슬을 조금 핥아먹고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당나귀는 꾹 참았지요. 목소리가 고와진다는데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나귀는 맑은 이슬을 받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 기운이 없는 당나귀는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답니다. 아, 조금만 참아야지. 당나귀는 끼니 때마다 꼬박꼬박 이슬만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걸을 수도 없었죠. 목소리가 고와지기는커녕 기운이 없어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야위어가던 당나귀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로 태어났으면 여치처럼 살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였겠지요. 잘 먹고 씩씩하게 일을 잘하면 그야말로 멋진 당나귀가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동화 모란꽃 임금님. 옛날 옛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모란꽃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란꽃 임금님은 총명하고 인자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임금님을 하늘같이 모시고 따랐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신으로 다스리고 백성들도 임금님을 존경하니 나라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님을 모시는 신하를 한 명 더 뽑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대들은 정념하고 중성스러운 신하를 추천해 보도록 하라. 꽃나라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새로 뽑을 신하들을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하늘 같은 명을 듣고 의견을 나눈 끝에 온 나라에 방을 붙여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꽃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신하를 뽑는 관리는 그 중에서 겉모양이 화려한 장미꽃과 현명해 보이는 할미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신하 후보를 데리고 임금님께 갔습니다. 임금님, 많은 백성들이 임금님의 신하가 되겠다고 찾아왔으나 그 중에 장미꽃과 할미꽃이 가장 아름답고 현명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관리의 말을 듣고 장미꽃과 할미꽃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장미꽃은 아름답고 할미꽃은 지혜가 많아 보여 곁에 두면 많은 힘이 될 듯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선뜻 누구를 뽑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미꽃이 먼저 임금님께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장미꽃이라 하옵니다. 저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외모 또한 어느 꽃에도 뒤지지 않으니 높으신 임금님의 신하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옵니다. 만약 임금님께서 저를 신하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매일같이 임금님을 즐겁게 해드릴 자신이 있사옵니다. 장미꽃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장미꽃 옆에 있던 할미꽃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나오며 임금님께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그 걷는 모양이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참으로 의젓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임금님은 잠시 동안 생각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보잘것없는 할미꽃이옵니다. 장미꽃에 비해 아름답지도 않고 또한 임금님을 모시는 여러 훌륭한 신하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젊은 신하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그 지혜를 백성들과 임금님을 위해 쓸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할미꽃의 말이 끝나자 임금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꽃들 중 누구를 선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듯 망설이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심히 난처하구나. 두 꽃들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니 누구를 뽑는단 말인가. 임금님은 다시 한번 장미꽃과 할미꽃을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잠시 나가 있거라. 그러고는 밖에서 기다리는 신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대들 생각에는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임금님, 할미꽃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다는 뜻이옵니다. 장미꽃처럼 젊고 아름다운 꽃이야말로 임금님을 도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 할미꽃보다는 장미꽃을 신하로 뽑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사옵니다. 그때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많다는 뜻이 될 것이옵니다. 장미꽃처럼 자신의 아름다움만 뽑는다면 나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사옵니까? 모름지기 나라의 중요한 일은 옛 전통을 따르는 법도와 경험을 통한 지혜를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하니 장미꽃보다는 할미꽃을 신하로 뽑는 것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신하들은 장미꽃을 신하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과 할미꽃을 신하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늙은 신하 한 명이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신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신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금님을 모시면서 신하된 도리를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마음은 소신이 죽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옵니다. 허나 소신이 임금님을 모시면서 느꼈던 가장 부족했던 점은 겸손과 지혜였사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만 있었을 뿐 사물을 보는 지혜가 없었고 지금은 임금님께 짧은 생각을 서슴없이 말씀드리는 겸손이 부족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의 짧은 생각으로는 임금님을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신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겸손과 지혜는 임금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중성스러운 마음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사오니 그 점 유념하시어 신하를 뽑으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크게 낭패를 보거나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늙은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그 어느 신하의 말보다 명쾌하고 충성심이 우러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늙은 신하가 할미꽃을 뽑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할미꽃이야말로 가장 충성스럽고 현명한 신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나의 신하로다. 나는 그대의 말대로 할미꽃을 신하로 뽑을 생각이다. 참으로 현명하신 선택이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선택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미꽃이 모란꽃 임금님의 신하가 되었답니다. 그 후 할미꽃은 임금님의 훌륭한 선생님이자 신하의 역할을 다하였고 모란꽃 임금님은 여러 신하들의 의견과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 성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양초. 옛날에 송선비라는 사람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에다 기와집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한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게다가 없는 물건이 없을 것 같은 장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지 뭐예요. 시골하고는 천지 차이였지요. 송선비는 서울 장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희한한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장,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송선비는 차마 만져보지는 못하고 물건을 파는 주인장에게 물었어요. 그건 양초라는 것입니다요. 등잔불, 호롱불처럼 저것만 켜놓으면 캄캄한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진답니다. 오히려 등잔불이나 호롱불보다 더 밝지요. 그럼 저것이 서양 등잔불이란 말이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송선비는 양초라는 것을 처음 본 터라 기왕에 서울 구경을 왔으니 저것을 사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생색을 낼 수 있겠다 싶어 샘을 치르고 넉넉하게 양초를 샀어요. 드라고는 서둘러 시골 마을로 돌아와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 자랑을 실컷 한 다음 양초를 하나씩 나눠주었지요. 이게 뭐지? 송선비가 서울 구경을 갔다 와 귀한 물건이라고 양초를 주는데 도대체 생겨먹은 게 요상하게 생긴 데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송선비가 그만 서울 자랑만 하다 양초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말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송선비에게 양초를 받은 사람들은 하루 반나절 양초를 들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했어요. 참으로 요상하게 생겼네. 몸은 허옇고 길쭉하단 말이지. 밑은 구멍이 뚫렸네. 똥구멍인가? 예끼 사람 설마하니 똥을 쌀까? 이건 아마 양반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붓일걸세. 아니야. 붓으로 쓰기에는 붓털도 한 가닥뿐이고 자루도 너무 미끄러워. 내 생각에는 지팡이야 지팡이. 지팡이로 쓰기에는 너무 짧지 않은가? 붓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면 도대체 뭐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양초를 하나씩 들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옥신각신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훈장 선생님께 물어보세. 그분이라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을 테니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야. 옳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마을 사람들은 양초를 들고 우르르 마을 훈장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훈장님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훈장님께 무엇 한 가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마을 사람의 말에 훈장은 점잖게 헛기침을 하고는 물었습니다. 그래, 물어볼 말이 무엇이요? 이번에 저 아랫마을에 사는 송선비가 서울 구경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사온 귀한 물건이라고 하나씩 주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도통 알 길이 있어야지요. 훈장님, 송선비가 가져온 물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송선비에게서 받은 양초를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인 거예요.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아닐 수 없었죠. 모른다고 하면 훈장 체면이 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모르는 걸 안다고 둘러대자니 무어라 둘러댈까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급해진 훈장은 다시금 헛기침을 두어 번 한 후 견눈질로 양초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 훈장의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번쩍하는 생각이 떠올랐죠.
훈장 생각에는 그것이 물고기처럼 보였어요. 그건 뱅어요. 뱅어요? 그게 뭔가요? 물고기의 한 종류지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구멍은요? 그건 뱅어의 똥구멍이지요. 훈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어요. 한번 하기 시작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꼴이 된 거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떡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구워 먹기보다는 국을 끓여 먹어야 맛이 있지요. 먹을 때 맛이 텁텁한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몸에는 좋답니다. 그럼 기왕에 모였으니 뱅어국 잔치를 할까요, 훈장님? 어헴, 그것도 나쁠 것이 없지요. 훈장이 자기의 부인을 부르자 마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양초를 훈장 부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훈장 부인도 양초를 처음 보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훈장이 말했지요. 그것으로 커다란 솥에 국을 끓여내오시오. 소금으로 간하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파도 썰어 넣어야 할 것이오. 훈장 부인은 훈장이 시키는 대로 솥에 물을 끓이고 양초를 싹둑싹둑 잘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파도 넣고 고춧가루도 잔뜩 집어넣었지요.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보았는데 그런데 맛있는 냄새는커녕 희멀건 기름만 둥둥 뜨는 거예요. 훈장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릇에 국을 담아 훈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훈장이나 마을 사람들 표정이 썩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지요. 뻘건 고춧가루 물에 양초 조각이 서너 개 떠 있고 희멀건 기름이 둥둥 떠 있는데 도무지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훈장님, 물고기로 국을 끓여도 기름이 뜨나요? 이 물고기가 원래 기름이 많은 거라오. 서울 사람들은 이런 귀한 물고기를 먹고 몸을 돌보지요. 훈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후르륵 후르륵 양초로 만든 국을 마셨어요. 그런데 입안이 텁텁하고 목도 아프고 속까지 느끼한 게 금방 토할 것 같지 뭐예요? 훈장님,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맛인가요? 마을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물어보자 훈장이 대답했어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라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훈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억지로라도 먹어야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꾸역꾸역 양초로 만든 국을 먹었습니다. 그때 서울 구경을 갔던 송선비가 양초를 가지고 훈장을 찾아왔어요. 훈장님, 편안하신지요? 제가 서울 구경을 가서 좋은 물건을 하나 사왔습니다. 송선비가 훈장에게 양초를 선물하려고 소매 안쪽에서 양초를 꺼내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송선비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 먹었네. 서울 사람들이나 먹는 귀한 뱅어를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호강을 하고 있네 그려. 송선비는 마을 사람의 말이 금시 초문이었어요. 양초를 준 기억은 있지만 물고기를 준 기억은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뱅어라니요? 자네가 서울 구경 갔다가 우리한테 선물로 준 기다란 것 말일세. 맛은 좀 그렇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국을 끓여 먹었지.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큰일 났네. 송선비는 그제야 양초를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지 않은 걸 깨달았지요. 그건 뱅어가 아닙니다. 그건 밤에 불을 켜는 양초라는 것입니다. 등잔불처럼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만 서울 구경 자랑만 늘어놓고 그걸 말하지 못했으니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로 배가 아프다며 방 안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훈장도 속이 살살 아파오는데 훈장 체면에 경박하게 뒹굴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다 보니 내놓고 아파할 수도 없었지요. 훈장은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세어보려고 방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일은 참으로 미안하게 됐소. 그렇지만 우리 뱃속에 불이 났는데 이렇게 뒹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어서 불을 끌어 냇가로 갑시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 훈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모르면서 아른 채 하고 낭패를 보게 한 것은 괘씸했지만 지금 그것을 따질 겨를이 어디 있나요? 한시라도 빨리 몸 안에 불을 붙은 걸 꺼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토끼 꽁지 빠지듯 불이 나게 냇가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냇가에 풍덩풍덩 뛰어들었어요. 그 모양이 너무 급한지라 송선비도 뭐라 말을 못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뱃속에 불이 꺼질까? 뱃속에 불이 들어있으니 물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옳지, 그 말도 맞네 그려. 이쯤 되자 어떤 사람은 물을 입에 퍼담고 어떤 사람은 머리만 내놓고 입에다 부채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오후부터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까지 어느 누구도 냇가에서 나올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초저녁 밤에 냇물 위로 사람들의 머리가 둥둥 떠 있었지요. 나그네는 부랴부랴 담배통을 꺼내 담배를 꼭꼭 채워놓고는 불을 켰어요. 그러자 냇가에 머리만 내놓고 있던 훈장과 마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또 한 번 난리법석을 떨지 뭐예요? 아이고, 저놈이 우리 뱃속에 있는 양초에 또 불을 붙이려고 하네. 저처럼 이 일을 어째? 불이 붙으면 우린 진짜로 죽은 목숨이지 않은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도깨비인 줄 알았던 나그네가 도깨비가 불을 무서워한다는 기억을 떠올려 담배불에 불을 붙였던 거예요. 누가 아니래. 저놈이 불을 붙일 수 없게 모두들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자고. 훈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물속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생각했어요. 도깨비들이 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참말이구먼 그래. 나그네는 그제야 안심하고 자기 갈 길을 타박타박 걸어갔대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다시는 등잔불 가까이 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동화 닭 쫓던 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집 마당 한 가운데서 닭 한 마리가 한가로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 햇볕도 좋고 모기도 마당에 가득하니 이곳이 극락이지 뭐야? 닭은 지금 이 순간이 몹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처럼 먹이를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목숨을 노리는 못된 여우나 오소리에게 시달림을 당하지도 않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닭에게 불만이 있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누런 황소였습니다. 난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다루고 뜨거운 땡볕 아래서 밭을 갈아엎는데
고작 먹는 것이라고는 콩깍지와 집뿐이니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달근 매일같이 빈둥빈둥 놀면서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으니 더더욱 그렇지. 그 소리를 듣고 달기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황소님,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세요? 황소님이 보시기에 제가 매일같이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나는 황소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요. 누구처럼 미련하게 힘이나 쓰고 있지는 않는다 그 말이요. 달게 말해 황소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뭐야? 너같이 힘도 못 쓰고 식량만 축내는 녀석이 뭐 얼어 죽은 중요한 일이야? 황소가 성큼 닭 앞에 앞발을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달기 푸드득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황소님? 제가 비록 몸집은 작아 보여도 사람들에게 아침을 알려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걸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개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는 듯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집을 지키냐? 아니면 사람을 구별하기나 하냐? 그리고 밤잠 못 자고 밤새워 집을 지키고 있는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까지 깨 그깟 아침에 꼭 끼워 한번 우는 걸 가지고 큰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다니 어이가 없구나.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냈다가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조심해. 그러자 닭도 뾰루퉁해져서 개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누렁이님, 남의 일에 웬 참견이죠? 사실 누렁이님이 멍멍하고 짖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꼭 끼우하고 울면 사람들은 아침이 온 것을 알죠. 그러니까 제가 누렁이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죠. 화가 난 개가 금방이라도 닭을 물어버릴 것처럼 쏘아보며 멍멍 짖었어요. 뭐라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내가 멍멍 짖는 데는 깊은 뜻이 있다고. 설마요. 그럼 그 뜻이 뭐죠? 바로 멍텅구리 바보야라는 뜻이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누구든 낯선 불청객이 집에 얼씬거리면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짖는 거란 말이다. 이제 알았냐? 멍텅구리 바보야? 그때 황소도 개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래 맞아. 개가 멍멍하면 도둑놈이나 기분 나쁜 동물들이 깜짝 놀라 모두 도망을 간다고. 그러니까 꼭기보다 더 중요한 뜻이 담겨있는 거야. 그러자 달기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와 황소는 달기 오만하게 자기들을 비웃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겸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닭, 이놈아 왜 웃는 것이냐? 개가 씩씩거리며 묻자 달기 웃겨 죽겠다는 듯이 더욱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누렁이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멍텅구리 바보야,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짖는단 말입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누가 들으면 나는 멍텅구리 바보야, 나는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말하는 줄 알겠어요. 뭐라고? 그럼 내가 바보 멍텅구리란 말이냐? 너 나한테 혼 좀 놔볼래? 달기 계속해서 자기를 비아냥거리자 개는 단숨에 달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달개 벼슬 확 물어버렸지요. 깜짝 놀란 달근 푸드득 날개짓을 하더니 잽싸게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달기 톱니처럼 뾰족뾰족해진 벼슬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벼슬. 누렁이님 그렇게 약이 오르면 어디 이곳까지 날아올라와 보시죠. 그럴 수 없으면 너무 나서지 말란 말이에요. 이래봬도 난 높은 족속이고 누렁이님은 낮은 족속이란 걸 인정하시란 말이죠. 달기 지붕 위에서 계속해서 약을 올렸지만 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분한 마음으로 달기 올라간 지붕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 모양을 보고 황소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군. 그러고는 어슬렁 어슬렁 외양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닭볕이 톱니처럼 들쑥날쑥해지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생겨난 건 아마도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오늘의 동화 방귀대장.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아주아주 잘 끼는 박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박서방의 방귀 실력이 어느 정도냐고요? 박서방이 뿡 하고 방귀를 끼면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또 박서방이 뿡 하고 방귀를 끼면 몸이 슝 떠올라 날아가는 참새도 잡았다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은 이웃 마을에 또 다른 방귀대장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조서방이라 했겠다. 그래, 시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귀대장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누가 감히 내 방귀대장 자리를 넘봐? 흥, 어림없지. 박서방은 일찌감치 점심을 먹고 이웃 마을의 조서방을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조서방 있소? 잠시 후에 방문이 덜컹 열리더니 방에서 꼬마가 쪼르르 달려나와 아버지는 밭에 나가고 안 계세요. 기다리시든지 돌아가시든지 아저씨 맘대로 하세요. 하고는 휙 돌아서 들어가려는 거예요. 저런 버릇없는 녀석을 봤나? 너 이 녀석 나한테 혼 좀 나봐라. 방귀대장은 조서방 아들을 겨냥해서 방귀를 뀌었어요. 어찌나 세던지 조서방의 아들은 방귀에 밀려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뒷문으로 밀려나가 뒷뜰에 쿵 떨어졌지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밭일을 마친 조서방이 집으로 돌아오다 고갯마루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아들을 방귀로 날려버리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조서방은 얼굴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처럼 확확 달아올랐어요. 조서방은 엉덩이를 쭉 빼고 마당에 있는 절구통을 겨냥했어요. 절구를 날려 박서방을 맞추려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힘을 주었답니다. 조서방 똥구멍에서 나온 방귀에 절구통이 힘차게 날아갔지 뭐예요. 방귀 소리에 귀를 돌아본 박서방도 화가 나서 뿡 하고 방귀를 뀌었어요. 이번에는 절구통이 조서방한테 날아갔어요. 박서방과 조서방은 서로 지지 않고 방귀를 뀌었어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방귀를 뀌는 통에 절구통만 두 사람 사이를 바쁘게 왔다 갔다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님이 서산에 뿌려놓은 저녁 노을이 까맣게 지워지자 별님이 반짝반짝 눈을 떴어요. 잠에서 막 깨어난 보름 달님도 기지개를 켰지요. 박서방도 조서방도 모두 힘이 빠졌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박서방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한 번으로 결판을 내자. 조서방도 생각했지요. 똑같은 생각을 한 두 사람은 젖먹던 힘까지 모으고 모아 힘을 주었어요. 박서방과 조서방은 똑같이 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박서방하고 조서방이 동시에 방귀를 뀌는 바람에 절구통은 오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절구통은 박서방과 조서방 사이에서 빙그르르 돌기만 했지요. 그러더니 하늘로 슝 날아갔지 뭐예요. 절구통은 높이 더 높이 날아가 달나라에 뚝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달나라에서 깡충깡충 뛰어놀던 토끼들은 절구통을 보고 우와 신기한 물건이네. 우리 여기다 떡방아를 찧어볼까? 좋아 좋아 하고는 짝짝짝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 후부터 달나라 토끼들은 계속 그 절구통에다 쿵덕쿵덕 떡방아를 찧었답니다.